끝이 났기 때문에 좀 일찍 마무리 할수 있을 것 같고요. Okay, VM 1에 16 하기로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 오기 전까지 복습할 건데요. C에 09. 아이고, 민준한테 보내고 있네. 큰일 났는데. C에 09가 아니지, 너는. C에 0, 아, 17. 있습니까? 다음 시간까지 요거 하면 되고요. 오늘은 VM 1에 16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뭐던가요? 발음은 튠. 튠 이렇게 들리죠. 튠이라고 하면 되고요. 쓰는 방법은 그렇죠. 유가 그러면 무슨 소리 중에 무슨 소리? 중에서 유가 된 거죠. 튠. 오케이. 그래서 무슨 씨 또는 그렇죠. 이름 씨와 하다 씨두 가지로 모두 쓰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다 씨로 쓰이면 이 속에 뭐가 숨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잘 기억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아 소리는 뭐고? 퓨즈 쓰는 법? F U S E 됐습니까? 퓨즈. 그래서 무슨 씨 또는 하다시죠. 이름씨와 하다시로 쓰입니다. 이름씨, 이런 뜻일 때, 셀수 하나 있으면, a fuse. 둘 이상 있으면, fuses. 됐습니까? 뭐라고요? 여럿이 있을 땐? fuses.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뭐, 속이 텅 비어 있는 거. 튜브. 오케이. 여름철에 수영장 가서 쓰는 거 그거 튜브라 그러죠? 속이 꽉차 있죠? 어? 속에 막 고무 같은 게꽉차 있죠? 그쵸? 뭐가 내야? 텅 비어 있잖아. 텅 비어 있으니까 우리가 바람을 넣잖아. 그래서 이텅 비어 있는 관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쓰는 방법은 T U B, E. 셀수 하나 있으면 a tube. 둘 이상 있으면 cubes. 됐습니까? 튜브. 오케이. 계속해서 cute 쓰는 법. 그렇죠. 무슨 씨? 그렇죠. 어떤 고양이? cute cat. 어떤 시는 무슨 시를 꾸며준다? 어떤 하답니까? 어떤 것입니까? 어떤 하답니까? 어떤 것입니까? 것은 이읍시라 했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어떤 시. 어떤 시는 이름 시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것을 만든단 말이에요. cute cat처럼. cat 무슨 시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그러니까 셀수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얘는 됐습니까? 뭐 어떤인데 뭐셀 수는 없죠. 것이라야지 셀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발음은 뭐둔 해도 되고 듄 해도 되고요. 쓰는 방법은 D U N E 무슨 시고 이름 시고 셀수 있죠. 그래서 하나 있으면 듄. 둘 이상 있으면 듄즈. 있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뮤 쓰는 방법은 MULE. 됐습니까? 계속해서 유가 유 소리 나는 애들 쭉 모아놓은 것 같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고 셀수한 마리 어뮤 두 마리 이상 뮤즈.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소리가 기억 안 나면 낭패죠. 그렇지, mute 쓰는 방법은 그렇지, mute, mute. mute 무슨 시죠? 그렇죠, 어떤 시죠? 오케이, 리모컨에 보면 요즘은 한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 있고요. 옛날 리모컨에는 영어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돼 있어요. 됐습니까? 이게 뮤트예요. 뮤트. 오케이, 그 다음엔 큐브 쓰는 방법은 오케이, 큐브야, 큐브야. 그렇죠. 그러니까 B가 B 소리 내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런 뜻일 때 무슨 시? 이름시죠. 그럼 정육면체 세수 있죠. 하나 있으면 Occube. 둘 이상 있으면 Cubes. 큐브. 오케이. 그다음 준 쓰는 방법은 J. U, N, E. 무슨 시? 저기 손 세정하고 와. 이런 시죠. 근데 얘는 셀 수가 없어요. 됐습니까? 6월 하나, 6월 둘, 이렇게 못해요. 그래서, 준도 없고, 준즈도 못해요. 셀수 없을 땐, 도못 붙이고, 여럿이라고 S도 못 붙입니다. 준. 오케이, 그 다음. 그거만 하고 가요? 목소리 플루트 1대1 돼야죠. 쓰는 방법 네. 다시 불러봐 그럼 처음부터.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퓨울트 할 뻔했어. 퓨울트가 아니고 뭐야? 플루트죠. 플루트. 무슨 시죠? 셀수 있나요? 그렇죠. 플루트 여럿이면 플루트. 오케이, 잘했습니다. 베리 굿. 오케이, 쓰기 능력이 많이 향상되었네요. 오케이.